이번에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전주 설명드릴 거야. G키로 치는 거고요. 처음에 G, E마이너, C, D, 애드나인 요네 마디는 그냥 코드로만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칼립소로 치거든요, 이거를. 그래서 6321232 그 음이랑 6321232 E마이너도 6321232 그다음 C 코드도 5321232 D 애드나인은 여기 중지만 떼어주시면 되죠. 4321232 이렇게 코드로만.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베이스런을 넣어주면 좀더 듣기가 좋아요. G 코드는 그냥 치고 6321232 그리고 E마이너에서 6321 2까지만 치고 라시 해서 그 다음 도로 떨어지게 E마이너에서 6321 2라시 도미1232 여기도 그냥 치고 D에서 D 애드나인에서 4312 여기도 4312까지만 치고 미 파샤 해서 솔 G 코드로 떨어지게 여기는 이제 파 G 키이기 때문에 파가 아니라 파 샵을 눌러주시는 거죠. 미파솔 해서 G 코드에서 솔로 떨어지게 6312 2 3 2 6 3 2 1 2 라시도3 2 1 3, 2, 4, 3, 2, 1, 2, 미, 파, 샤. 미, 파, 샤. 그 다음에 솔, 여기 이제 G 코드에서가 이제 본격적인 전주로 들어가죠. 레, 시, 레, 솔, 레, 시, 미, 솔, 라, 시, 랄라. 이렇게 들어가는데, 이제 G 코드에서 레를 쳐야 되기 때문에 새끼로 2번 줄 누르고, 여기, 동, 오, 사, 삼, 시, 레. 2번 줄. 6이 동오사삼 시레 그다음에 이만에서 솔레시 그러면 이만에 잡고 새끼로 여기 1번 솔을 눌러준 상태에서 6일 동오사삼 레시 2번 줄 레시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레 그다음에 C 코드에서 미, 솔, 라, 이렇게 가요. 그러면, 근음 5번이랑 미 1번 줄. 5일, 동, 사, 삼, 이, 솔, 라. 개방현 솔, 3번 줄. 라. 여기 라 눌러주셔야 되죠. 솔, 라. 그 다음에 D 코드인데, 시, 랄라, 이렇게 돼요. 그럼 D는 이제 근음 4번이고, 시를 칠때 얘를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시 랄라 이렇게 되게 시 랄라 이렇게 쳐주는데 근음 4번이랑 같이 치는 거예요. 시 여기서 시 랄라 이렇게 여기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시를 슬라이딩 해주면서 근음 여기 4번이랑 같이 치는 거예요. 시 랄라 이렇게 그러면 4번, 3번 동시 치고, 시, 랄, 3번. 여기서, 시, 랄라. 여기는, 랄라, 3, 4, 3, 4친 거군요. 여기서, 시, 랄라.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G 코드, 처음이랑 반복인데, 레, 시, 레. 여기는 똑같아요. 그러면, 6이 동543 시레 그리고 이마이너에서 여기는 솔 시라 솔라 이렇게 되는데 솔 근음 6번하고 여기 솔만 잡고서 솔솔 시를 할때 라에서 슬라이딩 가서 솔 시라 이렇게 6일 동시라시 하면서 라, 솔, 시, 라. 그 다음에, 솔로 내려와서, 솔, 라. 이렇게. 6일, 시, 라, 솔, 라. 1번 줄을 계속 치는 거죠.
거기까지 이제 G에서 E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레 시 레 솔 시 라 솔 라 이렇게. 그 다음에 C 코드 미 솔 라 시 라 라. 여기는 이제 똑같아요. 이제 앞에 두 마디라. 5일 동사 3이 솔라 그 다음에 시랄라 그리고 4번 3번 동시 치면서 시랄라 그리고 이제 노래 들어가자. 가을이 오면 이렇게. 그럼 전주를 천천히 한번 다시 쳐볼게요. 레 시레 줄이 지금 여기 이쪽이 다서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여기 이제 4번 3번 동시에 친다는 거 시 이렇게 같이 시랄라 이렇게 하고 노래가 들어가. 노래는 이제 칼립스로 치니까 6 4 3 2 4 3 이렇게. 가을이 오면 여기가 이제 G 코드에서 G 어그먼트 G6, G7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. 여기가 중요한데 4, 3, 2, 4, 3 그 다음에 6, 4 동시 이렇게 이 4번 줄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. 반음씩 G를 처음에 치고 노래가 여기서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춘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치면 되죠. 그러니까 뒤에도 또 눈을 감으면 여기도 똑같이 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는 뭐 이제 스트로크랑 여기도 이제 아르페지 섞어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G에서 4 3 2 4 3 요거 반음씩 올려주는 거 그거 요거만 신경 써서 치시면 돼요. 일단